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배 흐름을다 센서 수지입니다. 2022년 11월 27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우크라이나 전황정리를 안 올리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제가 마지막으로 올린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영상 때부터 지금까지 전선 변화가 아예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지금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둘다 참호를 파서 거기서 농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간간히 포격전만 있는 정도입니다. 헤르손 지역을 예를 들면요, 헤르손에서 러시아군은 참호선을 길게 파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방어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은 킴브른 반도에서 조금씩 공격만 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 드니프로강을 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선 변화가 아예 없습니다. 위성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꽤나 견고한 요새를 만들거나 참호를 만들어서 참호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러시아군의 방어선이 생각보다 견고해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의 모든 전선에서는 1차 세계대전을 방불케하는 참호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또 모든 전선에는 전차 장애물이 설치되어서 전차로 이동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러시아군도 방어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우크라이나군도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어서 전선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방어선을 뚫는 데만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1차 방어선에 동원 병력이나 형벌 대대를 배치했고요, 2차, 3차 방어선에는 숙련된 병력들을 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대로 보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러시아군의 비전투 손실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특히나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지역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의 국영 에너지 기업인 에네르 고아톰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무기와 폭발물로 추정되는 군 장비와 인력, 트럭을 철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철수를 준비 중인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러시아군이 대규모 공세를 한다고 밝혀서 다음 주까지는 전선에 큰 변화는 없을 듯합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